배우 김찬호가 14살 연하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했다. 19일 첫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은 대한민국 대표 워너비 신랑감들이 요즘 시대에 필요한 신랑 수업을 받으며 멋진 남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리얼 관찰 예능이다. 이승철, 김찬우, 김준수, 영탁이 신랑 수업의 주인공들로 출격하며 스튜디오 MC 김원희, 홍현희가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거침없는 참견에 나설 예정이다. 신랑 수업이 오비라인 이승철과 김찬우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를 향한 팩폭을 가동해 웃음을 선사한다. 20년 만에 해외에 반가워하는 것도 잠시, 이승철은 김찬우가 그 나이에도 참 철이 없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가죽 점퍼를 입고 온 김찬우 패션에 대해서도 요즘 누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발끈한 김찬우는 형님 옷 스타일이야말로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며 반격해 김준수, 영탁의 물개 박수를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이날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한 김찬우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발표한다. 김찬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14세 나이 차가 난다는 사실에 이승철은 상대방 집에서도 알고 있느냐,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신기가 불편하다며 씁쓸해한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김찬우의 열애 전말과 결혼 계획은 채널의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더 자세히 공개될 예정. 한편 19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배우 김찬우는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시트콤 LA 아리랑, 순풍산 부인과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공황장애 때문에 연예계를 떠났던 그는 2020년 SBS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